광명전기 20% 가네요. 너무 일찍 팔았나 봐. 어쨌든 가디언즈 해도 이렇게 급등 나온다. 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오늘은 리튬 플러스 감사 보고서를 한번 바탕으로 해서 과연 이 매출액이 얼마나 하이드로 리튬에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진짜로 이게 고순도 수산화 나트륨을 통해서 사업성이 있는 매출을 내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하이드로 리튬 급여율자로 뭐 이렇게 4만원까지 갔다가 이제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는데, 뭐 예전에 우리가 토론을 했을 때는 뭐 그때에 비하면 두 배, 세 배는 이제 올라갔어요. 뭐 올라가는 사람은 문제가 안 되는데, 위쪽에서 이제 물려서 일 내려오는 사람들, 이 부분들이 걱정이 되는 거죠. 이분들이 뭐 어떻게 이 회사의 가치를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사실 이게 대부분 뭐 전웅 박사의 뜬구름 같은 그런 내용이잖아요. 뭐 새만금이나 이런 부분, 이제 그런 부분은 다 차지하고 그냥 리튬 플러스가 어느 정도의 매출을 낼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0% 냈고 시가총액이 벌써 이제 뭐 빠졌는데도 9천억이에요. 9천억이고 실제로 하이드로 리튬은 여기서 유통밖에 안 하기 때문에 매출액 자체가 높지 않다. 그리고 뭐 유보율은 나쁘지 않은 회사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주가를 받을 만한 회사는 절대 아니다라는 거알 수가 있죠. BPS 보시면은 조금 올라갔지만 그래도 3천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리튬 플러스는 2차전지 소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21년도 6월 3일에 설립이 되었다. 당사의 본점 소재지는 여기 그 리튬 플러스 공장이 있는 곳, 금산군 부추면 금산로에 위치하고 있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고, 주요 주주는 전웅 대표가 40%, 그 다음에 뭐 EPM 퓨처, 이렇게 뭐 지서연, 그 다음 국진성, 뭐 이런 부분이 계속 있죠. 국진성 특히 이분은 이제 그 어반 리튬이나 이제 뭐 하이드로 리튬에서 이제 최대 주주의 관계자가 이제 장중에 매도를 해가지고 이름이 많이 나왔던 분이죠. 어쨌든 여기 봤더니 아까 위에 있던 여기 EPM 퓨처 요거를 검색했더니 김경준이란 분이 지금 이제 그 전홍 박사와 함께 이 리튬 플러스를 갖다 운영을 하고 있는 그분이고요. 재고사단을 한번 봤어요. 재고사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원재료가 이제 210억 정도 이렇게 취득을 했고, 제공품이 9억 7,200만 원 정도가 남아있다라고 여기 되어 있고, 정부상 이렇게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여기 보시면 220억 정도가 되어 있죠. 조달청에서 이렇게 빌려온 금액이 234억을 예금 담보로 해가지고 이렇게 빌려왔던 거죠. 그래서 생산한 수산화 리튬의 판매는 하이드로 리튬이 담당할 전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단순 유통업이다. 유통업인데 어떻게 하이드로 리튬을 갖다가 인수했다? 이게 우회상장으로 해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리튬 플러스의 이제 주가 반영을 갖다가 받을 수 있도록 상장 기업을 인수를 한 거죠. 관계기업 투자 이렇게 봤더니 하이드로 리튬 관계기업 투자죠. 지분율 20%인데 취득 금액이 150억, 잔고 금액이 조금 떨어졌어요. 그런데 단기에 보니까 어느 순간 71억 정도는 이미 매도를 했다.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분명히 어느 정도는 매도를 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처분을 어느 정도 한 부분. 차입금 이렇게 보시면 뭐 W 대부 파트너스, 휴센텍이 원래는 하이드로 리튬을 갖다가 대신 하려고 했었던 하이드로 리튬이 아닌 휴센텍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휴센텍 내부에서 어떤 부분, 그러니까 제우스 2호 조합이란 곳이, 야, 니들 지금 뭐 횡령배임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검찰에 제소 걸게.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지만 어쨌든 휴센텍도 여기 참여를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W 항상 이게 저희는 궁금하잖아요. 원형식인지 뭐 이런 라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서 검색을 해보니까 W 파트너스 대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선회로 나와요. 생선회. 그러니까 아, 페이퍼 컴퍼니구나. 여기 보시면 별점 리뷰에 이렇게 아래에 신선 재료가 나와 있는 거고, 뭐 이름이 비슷한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검색을 하니까 이렇게 나와요. 당기와 전기의 당사의 매출액은 지금 같습니다. 상품 매출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금액이 18억 3,400만 원 정도이 되어 있다. 고객 A, 요 고객 A는 뭐 이소화학이겠죠. 이소화학에게 100% 18억 3,400만 원에 넘겼다. 18억 3,400이면은 이거 누구 코에다 붙이나요? 아까 원재료 들어온 게 220억이었는데, 그죠? 220억에서 뭐 만들고 남은 거를 갖다 다안 판다고 하더라도 요 정도의 매출밖에 나지 않았다. 비용의 성격 분류 이런 식으로 보면은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죠. 원재료의 사용 뭐한 39억 올라갔고, 그 다음에 종업원 급여가 눈에 띄게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어요. 32억,
3천만 원 정도 대략적으로. 거의 이전에 있었던 뭐한 6배 정도 됐겠죠. 뭐 생산직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지급 수수료도 보시면은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지급 수수료가 무려 20억이나 돼요. 그럼 과거에 있었던 것보다 대략적으로 한 4천만 원이었으니까 5배. 한 4천만 원이 4억이죠. 4억이기 때문에 한 5배 정도가 이제 진행이 되는 모습을 볼수 있고, 그다음에 가장 웃긴 건 요런 이제 뭐 소모품비 이런 것들, 접대비, 그다음에 견본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갔다. 쓸데없는 부분이 많이 들어갔어요. 사실 뭐 초창기 사업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비용 부분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사업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매출이 느낌이 좋지 않다. 항상 말씀드렸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기술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사업을 했을 때 단가가 맞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뭐 수소나 그다음에 뭐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막그 전적으로 막 밀어내 가지 못하는 이유가, 수소 에너지를 갖다가 하는데 단가가 많이 들기 때문이잖아요. 뭐 SMR이라는 뭐 소형 원자로 이런 것도 똑같죠.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산 단가가 맞아야지 리튬 플러스도 어느 정도 된다. 그런데 실제로 리튬 플러스 보니까 지금 맞는 것 같진 않다. 자, 단기와 정기에 금융화가 포함된 이자 비약의 세부 내용 이렇게 보시면은, 차입금, 전환사채, 신주인수급부 사채 이런 게뭐 11억, 12억, 20억 이런 식으로 되는데, 45억을 빌렸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자만 이게 나간 거, 이자만. 이자만 45억이 나갔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전년도에 대비해서는 한 9억 정도 나갔던 게약 대략적으로 5배 정도 이것도 뛰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특수관계자의 거래 내역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뭐 관객이 하이드로리튬이 이제 원자료를 매입하면은 거기에 이제 샀던 거죠. 요걸 사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 그다음에 이자 비용 요 나가는 거, 이자 비용 24억 주고 그다음에 10억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어요. 어반리튬도 그렇고 휴센트도 그렇고, 휴센트에 한 거의 200억 정도를 빌렸는데 이자 비용이 뭐 거의 이 정도 나간다는 거는 뭐 장난 아닌 거죠. 비파생부생채권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 있고, 여기 보시면은 신주인수권부 사채 그다음에 전환사채가 상당히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뭐 328억, 그다음에 220억 이런 식으로 사실 뭐 자금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뭐 오반리튬 통해서 들어온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지만 뭐 전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는 거알 수가 있죠. 매출액을 보면은 이게 딱 답이 나와요. 매출액이 보시면은 180, 아니, 매출액이 보면은 18억 3,400이에요. 3,400만 원인데 매출 원가를 보면은 16억 1100,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럼 대략적으로 봤을 때, 총 이익이 10%대를 갖다가 유지를 하고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시면은, 뭐, 판매비, 관리비, 경상 연구 개발비, 이런 것들이 48억, 77억,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훨씬 더 초과를 해버려가지고, 실질적으로 적자는 124억이 나고 있는 모습. 근데, 그 조달청에서 빌려온 게 220억 정도였는데, 뭐 샘플만 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매출액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는 되게 의아스럽죠, 그죠? 18억이랑 16억, 그러니까 이 정도, 거의 한10% 정도, 빌려온 거의 10% 정도만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10% 정도의 매출이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뭐 샘플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뭐100% 매수를 해주진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제가 이 아래 보시면은 뭐 당기순이익 손실이 이렇게 점점 커지고 있고, 주당 순이익 손실이 예전에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보다 무려 10배 이상 높아졌어요. 그래서, 아, 이게 진짜 실제적으로 수산화 리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판매하는 루트가 없다라고 하면은, 현재까지는 그렇게 큰 시장성을 갖다가 기대하기 힘들다. 그래서 비교를 할수 있는 곳을 하나 가져왔죠. 미래나노텍의 미래첨단 소재 이렇게 가져왔는데, 미래첨단 소재는 보면은 매출액이 531억 정도가 돼요. 531억 줬는데, 매출 원가가 491억. 그래가지고 대략적으로 여기도 40억 정도 남았죠. 그러면은 원가 비율이 적어도 한 8%대 요 정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530억 팔았는데 뭐 10%면은 53억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40 얼마니까 8%대의 이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또 치면은 또 리튬 플러스는 10% 정도의 순이익이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2%가 높다. 아, 그러면은 진짜로 이제 기술력이 어느 정도 그게 되고, 그다음에 그들이 얘기했던 불순한 염호를 갖다가 가져와서, 중국의 불순한 염호를 가져와서 수산화 고순도로 만든다고 하면은 이 부분은 분명히 가격 경쟁력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은 나와 있지 않고 탄산 리튬을 이용해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10%대가 나왔다. 요거 보시면 되고, 여기는 어쨌든 간에 규모가 좀더 컸기 때문에 그렇게 적자가 나지는 않고 영업이익이 분명히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아, 리튬 플러스는 10% 정도면은 그래도 여기 미래 첨단 소재보다는 조금 더 이익률이 높게 나오지만, 전체적으로 샘플 테스트가 통과된 곳이 몇 군데가 있느냐, 그리고 향후에 조달청에서 빌려온 거를 갖다 몇 퍼센트를 더 진전을 할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나도 2차 전지주 테라사이언스 사업목표 추가에 25% 급등했다. 테라사이언스 영상 보신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이 휴센텍에 있었던 인원들이 테라사이언스를 인수를 하면서 2차 전지를 집어넣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휴센텍이 이루지 못했던 2차 전지 사업에 대해서 이제 테라사이언스를 이용해 가지고 다시 한번 뭔가를 움직이려고 하고 있다. 여기 보시면 CDS 홀딩스라는 곳이 최대 주주인데, 여기를 테라사이언스의 최대 주주한테 최근에 양수도 계약을 갖다가 맺었어요. 그래서 뒤에 넘어가 보면 여기 CDS 홀딩스 보시면 황봉화, 지서연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지서연이란 분이 휴센텍의 부회장이었던 분. 그리고 최근에 그 제우스 2호 조합의 그 주주에 대한 호소문, 거기에서 이분이 이름이 많이 언급이 되었었다. 과거 영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서연 이분 여기 나와 있죠. 리튬 플러스의 주요 주주에도 나와 있는 모습. 그래서 여기 아 테라사이언스도 결국에는 리튬 플러스랑 엮여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아, 하이드로 리튬 뭐 이런 식으로 자유롭지 않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휴세텍 임원진을 봤더니 최근에 급등했던 누보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알파홀딩스예요. 알파홀딩스 최근에 이게 거래 정지된 종목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들 많아요. 보면은 뭐 복잡한 회사들 되게 많습니다. 휴센텍 방상총괄 이런 사람들 당연히 휴센텍 출신이니까 이렇게 있는 거고, 김백산 이분은 휴센텍의 임원으로 있으면서도 아직도 어반리튬의 대표이사로 남아있다. 강시철 사내 이사는 해임을 당했고, 그 다음에 뭐 전웅 이런 분들은 이제 휴센텍에서 계시다가 이제 나오셨고, 그 다음에 DS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 중간중간에 세력지도 나오는 거 아시죠? 그리고 지서연이란 분 여기 보시면은 휴센텍 부회장이라고 과거에 있었던 사업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임원이 다른 회사의 임직원으로 겸임 겸직하는 경우 그 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뭐 엔디포스 복잡한 데 많죠. 그 다음에 제이원 엔터테인먼트 이거는 하이소니 거기에도 이제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알파홀딩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거래 정지, 그 다음에 리튬 플러스나 뭐 어반 리튬 요거는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영화 그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제 그 세력지도 있는 것들 알고 계실 거고, 엔디포스 최근에 문제 있었죠. 조광 ILI, 거기에 김우동이란 분이 이제 횡령배임 뭐 이런 식으로 구속됐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조광이랑 엔디포스랑 그 다음에 대유 함께 폭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알파홀딩스 여기 거래정지되어 있죠. 과거에 이제 뭐 초록배임이랑 이런 애들이 있었다. 김백산 이분의 이력이 좀 독특해요. PHC의 전략기획실장 부사장으로 계셨는데, PHC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이게 필로시스입니다. 필로시스. 필로시스도 검색을 해보시면은, 필로시스 헬스케어로 검색하셔야 돼요. 헬스케어 검색해 보시면은 제 영상에도 나와 있고, 지금 이거 이제 그 진단키트 관련해 가지고 주가 조작해 가지고 임원들 다 구속되어 있는 그런 상황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원영태라는 분이 제우스 2호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대표를 하면서 이 휴센텍의 꿈을 갖다가 망쳐버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앵커 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라고 되어 있는데, 앵케 인베스트먼트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일부러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검사를 그 내용에 대해서 검색하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딱 해보면은 앵커 인베스트먼트다 인데 원용태라는 분이 요거를 진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면서 내용 이어가도록 할게요. 하이드로리튬 이 평균 단가가 코리아 SE일 때 3,000원도 안 되던 것이 리튬 이제 플러스 여기에 엮이면서 6,900원까지 거의 20배에서 30배까지 폭등을 했습니다. 얼마 만에 단 1년도 되지 않는 동안에 충분히 이거는 의심을 해볼 만한 내용이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뭐 기술력이 어떻고 저렇고를 떠나가지고 일반적인 거라면
조농 박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은 이렇게 세력 지분에 여러 가지 엮이지 않고 시리즈를 통해서 벤처 투자 자금을 받는 케이스가 되게 많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진행을 됐으니 뭐 좋습니다. 그러면은 리튬 플러스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회사에 대해서 매출액만 나오는 거를 다시 아까 보자고 말씀드렸고, 미래나노텍이 8% 정도라고 하면은 지금 리튬 플러스는 10% 정도 나오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이게 어느 정도의 우리에게 얘기했었던 가시적인 매출을 나올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시장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한번 궁금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일단 시제품으로 나간 게 220억을 갖다가 담보를 갖다가 맡겨놓고 가져온 탄산 리튬 중에 10%만 진행이 되었고, 10%도 아니죠. 한180, 그 180억 정도만, 18억 정도만 됐으니까, 18억 정도만 됐으니까, 거기서 매출액이 이제 팔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1억 8천 정도 나왔다. 그런데 1억 8천의 매출을 낸 것치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10% 곱하기 다시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1억 8천이니까 결론적으로는 18억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18억. 18억이면은 뭐 200억이 아니라 2천억, 2조 이런 식으로 가져와도 과연 이 주가가 맞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겠죠. 왜냐면은 아까 220억이잖아요. 2200억일 때. 2200억일 때 180억. 그죠? 다음에 2조 2천억일 때 1800억의 영업이익이 순 영업이익이 맞는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실제로 우리가 에코프로비엠처럼 얘들을 맞춰줄 수가 있을까요? 단순하게 이거는 에코프로비엠에게 넘어가는 수산화 리튬일 뿐인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수산화 리튬 가격이 다시금 떨어지고 있는 가격에서, 그러면은 이 10%의 가격대는 분명히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주가가 정상이냐 아니냐. 뭐 물론 이런저런 주변에 있는 이제 지저분한 행태들만 봐도 주가는 고평가가 되어 있다는 건 맞겠죠. 그렇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리튬 플러스의 어느 정도의 가격대를 예측을 하시고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매출액을 갖다가 대략적으로 퍼센테이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차이가 크니까요. 허바니튬 역시도 여기서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주가를 갖다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허바니튬 과거를 보니까 아직 뭐 시작도 안한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죠? 뒤로 돌려보면은 엄청나게 더 올라갈 수 있는 그 구실은 많지만, 그래도 이거 회사 자체는 정말 좋지 않은 회사다라는 거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허바니튬 자체가 뭐 다시 얘들도 뭐할수 있는 게뭐 유통이나 뭐 이런 거밖에 없겠죠. 그리고 뭐 새만금 얘기를 하는데, 새만금이 실제로 언제부터 공장이 이제 증설이 돼가지고 시작이 할지도 모르고, 지금 뭐 전체적으로 리튬 광산이나 그런 부분들이 속속히 개발이 되고 있으면 이 리튬의 가격도 떨어지게 될 거고, 지금 뭐 LFP나 이런 식으로 다른 쪽으로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삼원계 뭐 이런 거 쓰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CATL도 조금 더 텐션을 바꿔가지고 움직여 보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맹목적인 2차전지 투자는 좀 멀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그 가디언즈 멤버십 종목 두 종목 수익 익절을 했고요. 그리고 새로운 종목 편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포트폴리오 투자 여러분들이 해보지 않으셔도 그런데 안정적인 수익률 꾸준하게 가져가실 수 있어요. 이런 투기성인 그 종목들로 하시면은 한 번에 큰 돈을 벌수 있지만, 또 반대로 한 번에 큰 돈을 잃을 수 있는 리스크를 안고 가셔야 된다는 거꼭 명심하시고요. 지금 가디언즈 멤버십 뭐 안정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 이용하실 분들은 저에게 여기 문자로 참여라고 한번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000명 구독자 이벤트로 단타방을 갖다가 평생 단타방 인원 월 10만원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월 10만원. 그러니까 이제 나가시면 이게 다시금 이벤트 가격이 아니라 원래대로인 20만원으로 들어오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장중에 제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함께하는 그런 그룹으로 진행이 되니까, 참여하실 분은 단톡 참여라고 여기에 문자 보내주시면 진행에 도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제가 이렇게 리튬플러스라는 회사를 갖다가 감사보고서 가져와서 뭐 매출액이나 이런 간단간단하게 분석해드린 부분이, 지금 이제 하이드로리튬이나 어반리튬 매수하셨거나 아니면은 매도를 생각하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적지 않은 손실과 큰 수익을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